안녕하세요. 은혜의 소반입니다. 네, 오늘은 두부찌개입니다. 일단 햄을 먼저 도마에다가 그 호일을 깔고요. 네, 이렇게 똑똑하게 이렇게 썰어둡니다. 네, 똑똑하게요. 두부찌개, 햄이 들어간 두부찌개예요. 네, 그리고 이제 요거 홍고추는 나중에 고명으로 얹을 건데 이제 미리 썰어 놓고요. 네, 두부는 반모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반모는 쓱 밀어놓고 이제 그 나머지 반모는 네, 두부찌개에 들어가는 두부는 좀 넓적하고 커야 맛있어요. 네, 이제 야트막한 냄비에다가요. 네, 그냥 김치가 아니라 미안해요. 네, 볶은 김치입니다. 볶은 김치를 넣어야지 여기 간이 되어 있어서 더 그 감칠맛이 나거든요. 네, 고 옆으로 네, 두부를 이제 놓아줍니다. 얕은 냄비에요. 자, 이제 밥심은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특히 네, 밥심으로 살죠. 자, 여기 빈 공간에다가요. 네, 그 썰어둔 햄을 일렬 종대로 이렇게 각을 맞춰서 네, 이렇게 세워줍니다. 일렬 종대입니다. 햄은 예, 그 적당히 그 간이 되어 있어요. 햄은 자, 그리고 옆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그 계란인데요. 요 계란은 이제 삶았는데 못난이로 나왔어요. 네, 그래서 역시 요것도 미안하지만 여기다 살포시 넣어주고요. 자, 이제 김치 국물 넣어주고 마무리 어디에나 들어가면 맛이 더 한결 좋아지는 김치 대가리. 네, 대가리라고 표현을 써서 미안합니다. 네, 찬물 좀 넣어주고요. 별다른 간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햄에 그 간이 되어 있고요. 김치 국물에도 이제 그 간이 되어 있잖아요. 네, 요거는 그 라면 스프에 들어가는 스프가 아니고 그 야채. 네, 그거 넣고요. 더욱더 감칠맛 나게 설탕 조금. 그리고 이제 칼칼하게 이제 고춧가루 휘리리 넣었습니다. 센 불에 끓여줍니다. 다시 또 중약 불입니다. 이제 약 불입니다. 네, 맛있게 보글보글 끓고 있어요. 이제 마무리입니다. 햄도 다 우려놨고요. 마무리 홍고추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마무리는 이제 김가루인데요. 요 김가루도 이제 간이 살짝 배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아무런 간도 안 했던 겁니다. 네, 밥 맛있게 드시고요. 네, 오늘도 맛진 시간 되세요.